아프리카 TV 4대 여신으로 인기를 끌었던 1세대 BJ 김이브가 시청자에게서 돈을 빌린 지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이브는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로 아프리카 TV 4대 여신으로 불리우다 아프리카 TV를 떠난 후 유튜브, 카카오 TV, 비고라이브, 셀럽 TV, 팝콘 TV 등으로 이적해 개인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요. 인터넷 방송에서 여신 등의 수식어를 얻은 BJ 김이브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이브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총 13회에 걸쳐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이브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은 총 약 9,29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며 당시 김이브에게는 재산이랄 게 없었고 오히려 다른 곳에도 빚을 져 채무가 2억 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재판부는 김이브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이브가 지난해 5월에서 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며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해당 계약금을 받고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라며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라며 실형의 이유를 명확히 했죠. 김이브는 현재 청주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J 김이브의 해당 근황이 전해지게 되자 1세대 BJ의 몰락이다. 김이브가 어쩌다 저렇게 됐냐? 잘 나갈 때 돈을 모았으면 건물이 있었을 거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